자, 이제 물붓 한거 위에 도랭구찌 묘사를 할게요. 짜잔. 바로 봐봐라. 실버.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이 목구비부터? 자, 요렇게 붓을 만들어서 도랭구찌. 또 마찬가지. 힘 조절을 하면서. 미간은 요렇게. 이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어둡잖아요. 눈두덩이가. 그죠? 근데 이렇게 덮어야 되는 건 맞죠? 맞아요? 예, 붓이 안 달았네요. 근데 이제 여기 상대적인 거, 여기가 눈두덩이가 어둡다고 해서 이 미간 여기 있죠? 여기가 밝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수예요, 아직. 이해되죠? 예. 붓을 요렇게 봤죠? 응. 이것도 마찬가지 원초적이죠. 그죠? 요런 데를 요렇게 하는 사람들만 요렇게 해주세요. 네. 깔 필요가 없죠. 깔 필요가 없어요. 붓을 깔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물통이 시험이 다 끝나도 세수할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그럴 물이 깨끗할수록 어땠어요? 크림은 많이 돼 있었잖아요. 물이 더러운 언니들이 완성도는 오히려, 그리고 급하게 한 티가 나죠. 급하게 한 티가 나죠. 계속 물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릴 시간에. 그릴 수 있는데. 귀는 참 중요한 게 이제 머리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또 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귀가 더 엄청 상대적으로 밝아지죠. 근데 사실 귀가 되게 밝은 부분은 아니죠.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귀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귀가 상대적으로 밝아지는 걸 생각해서 톤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이제 도랭부질로 조이다 보면 약간 이제 좀 이런 느낌들요. 예? 약간 붓자국이 좀 남는 부분들. 남아서 어색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요. 약간 어색해서 조금 융화시켜주고 싶다 할 때. 네? 네, 그럴 때. 그러니까 톤이 되게 부족해서 많이 더 올려야 되는 상태가 아니라 톤은 많이 올라갔는데 그 톤들을 조금 융화시켜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올리면 되죠. 네, 이런데도, 그죠? 예. 네. 이것도 중간면에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네.
요즘 안에 것들이 좀 부드러워지죠. 밑에 있던 것들이 안에 거가 아니라 밑에 거, 그죠? 네. 여기 좀 틴트 좀 넣었어요. 그래서요. 네. 붓이 좀 돼가지고 털이 좀 빠지다 보니까 드로잉 붓질이 아주 매끄럽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해준 거예요. 물붓으로 좀. 알았죠? 네. 이렇게 되잡고 붓터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할 수 있겠어요? 예, 직선인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곡선, 직선 같은 곡선이잖아요. 인체가, 그죠? 이러고 이제 여기 볼트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채들 조금 더 높여가지고 볼터치 한번 때려줄게요. 오염되지 않는 색으로. 근데 실제로 여기가 앞에 있거든요. 이거 여기 요건 느껴지나요? 여기 느껴지죠. 여기, 그죠? 이건 좀 멀리 있고, 그죠? 예. 한번 여기 좀 때려줬어요. 어때요? 튀어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는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여기 좀 면을 만들어도 돼요. 여기 좀. 네. 그래서 눈, 코, 입하고 볼따기 이런 부분 좀 지금 좀 됐죠. 묘사가 좀 됐죠. 그리고 이제 목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두꺼운 붓으로 해도 돼요. 그렇겠죠. 네. 눈 알은 좀 더 다듬어야 돼. 화이트도 또 써야 되고요. 여기 한 바퀴 한번 쳐주니까 더 낫죠. 더 낫죠. 나아요. 네. 참 이런 데는 여기는 틴트가 요긴하게 써여요. 그죠? 왜냐면 더 여기가 가깝고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옆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죠. 옆으로 가요? 뒤로 가죠. 그러니까 물감이 많이 두꺼우면 안 되죠. 그죠? 채도도 그죠? 그럴 때 틴트를 요긴하게 쓰죠. 그죠? 뒤로 가는 부분. 그리고 여기 입 주변에 약간 여자들도 약간 그 수염 코스장 같은 거, 그죠? 네, 그래서 이 색깔이 채도가 낮잖아요. 그럴 때 채도가 낮는 거지 톤이 되게 어둡진 않아요. 채도와 톤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톤은 명도예요. 밝고 어두운 거. 채도는요, 맑고 탁한 정도예요. 명시도죠. 눈에 잘 들어오는 신호등 생각하면 돼요. 신호등은 채도가 높아야 돼요. 네, 도로 표지판은 채도가 높아야지 사람들이 빨리 보죠. 그러니까 무슨 색이에요? 제일 명시도가 높은 그 빨간색과 노란색.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 빨간색과 노란색이 많죠. 우리가 말하는 맨날 톤톤톤톤 하는 거는 명암이에요. 밝고 어두운 거요. 그건 단계예요. 맞아요? 네, 단계예요. 명도 단계. 채도는 맑고 탁한 정도예요. 순도. 오염되었나 오염되지 않았나. 순색과 탁색 이해되죠.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채도가 낮아지면 톤도 낮게 보이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건 채도가 낮은 거지 톤이 낮은 거예요? 아니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저런 걸 이제 틴트를 요긴하게 쓰면, 틴트는 진하지 않잖아요. 그 톤이 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색에, 고유색, 그 순색에다가 틴트를 섞어주면은, 명도는 별로 변함이 없고, 채도는 어떻게 떨어지죠? 순색이 아니고, 그죠? 예. 그걸 이용하는 거, 이런데. 피부색에.
피부색을 뭐 써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해요. 뭐 쓴지 나도 모르니까, 그죠? 아까 처음에 보여준 그 많은 색들을 섞어 쓰잖아요. 근데 지금 설명한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면은 저희가 좀 더 색에 대해서 자신 있게 쓸 수 있거든요. 사귀어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자신이 있으면 그게 이제 색감이 좋아지는 제일 지름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고서 예쁜 색만 골라 쓰고 이럴 때는 요 색깔, 저럴 때는 저 색깔 매뉴얼을 갖고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죠.